지금으로부터 31년 전입니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그 여성을 죽인 용의자로 두 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두 남성은 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에 모범수로 출소했는데요. 알고 보니 두 남성의 자백은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 당사자 두 명은 재심을 요청했고 오늘 있었던 재심 재판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변론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준영 변호사님 그동안 수원 노숙소녀 피살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재심마다 다 승리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일단 무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승리는 거의 무죄는 확신을 하고 계셨죠? 예, 뭐 이 사건은 저희가 2017년 5월에 재심을 청구했고 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또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거를 수집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뭐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무죄를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까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쨌건 뭐 거의 무죄임이 확신을 하시고 이제 재판에 임하셨는데 예. 피해 당사자 두 분을 일단 그 성만 따서 장씨 예. 최씨 이렇게 좀 그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분이 당시에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됐고 확정 판결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예. 이번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쭉 그 실체적인 무죄의 증거를 다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무죄 판결의 근거? 네, 먼저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등 이런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이기 때문에 네. 증거를 쓸 수 없고 네. 또 설사 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또 그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진술 자체가 허황되거나 모순된다는 점도 무죄를 인정한 의미 있는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과학적인 증거에 의할 때도 또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범행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네.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도 의학 전문가를 통해서 밝혀졌고 또 법의학자를 통해서 또 이런 자백의 모순 같은 것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제 재심을 통해서 두 분이 결코 범행을 저질렀을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건데요. 지금 예, 예.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의학적으로, 법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예. 신체 상태 등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런데 왜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몰고 가고 어떤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먼저, 자백이 가장 강력한 증거의 왕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인식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 재판 당시만 해도 중요한 증거고 강력한 증거라는 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위험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수많은 모순이 다 무시당해버리고 네. 자백의 어떤 이 증거로서의 가치만 인정해가지고 유죄를 인정한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그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예. 그 사람을 그냥 목격자, 피해자 취급해가지고 이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2인조 범행이라는 가상의 어떤 범인 두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하. 아주 그냥 미궁으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두 사람이 범행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있는 사람,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무리하게 자백을 이끌어내서 범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일단은 두 명의 용의자라고 네. 볼 수 없는 장 씨와 최 씨를 무리하게 수사해서 강압수사로 자백을 받았다는 점이 있고 네. 또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용의자로 봐야 되는데 피해자로 보고 그 사람의 진술의 근거에서 그냥 범죄 사실이 가상의 범죄 사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을 때 고문을 받았다. 그래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장동익, 최인철 두 분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얘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데 왜 이 두 분의 그런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시국 사건 재심 사건에서도 고문 주장을 그 당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고문 주장을 그냥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던 것은 이런 재심 사건, 이런 과거사 사건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 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예, 맞습니다. 약초 노거리 사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렇죠? 예, 강압수사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주장을 전혀 듣지 않았죠. 예.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사실 범인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고문을 예, 해서 예.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던 경찰관들, 또 그 예.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소했던 검사들, 예, 예. 이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시 검사도 살아있고, 네. 경찰들도 지금 대부분 지금 살아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건에 관여된 아주 문제 많은 경찰들은 다 살아있고, 아하. 이 사람들 중에서 법정에 나와서 또 증언한 사람들도 여러 대입니다. 아, 법정 증언을 할 때는 본인들의 그 고문 사실을 인정했나요? 고문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나, 아하. 또 그런 사실 없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네. 이미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본인들이 인정한다고 해도 처벌은 안 받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안 받지만 네. 민사상의 책임을 걱정하는 것 같고요. 아하. 또 이런 사회적인 비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이제 용기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두려워할 만한 일들 네, 예. 이것에 비한다면 두 분이 그 장동익 네, 예. 최인철 두 분이 입으신 피해는 정말 비교도 못할 만큼 큰 거 아니겠습니까? 21년간을 억울하게 아무런 그런 잘못도 없는데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이후에 주변과의 사회생활도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그걸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셨죠, 두 분이? 출소 후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죠. 재심을 해보려고. 네.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정말 여러 변호사 사무실 했는데 다 외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취직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전과 사실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신발 공장 같은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나 좋지 않은 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신 그 어떤 고통이 오늘 네. 무죄 판결로 조금 네, 그 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서 잠깐 그런 피해 당사자인 예. 장동익 선생님 잠깐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예. 예. 같이 계신가요? 예, 몇 방에 네. 계십니다. 아 예. 예예. 예. 장동익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뵀을 때 건강해 보이셨는데 여전히 건강하십니까? 예. 네. 건강히 잘 있습니다. 네. 무죄 선고를 이렇게 들으실 때, 그때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처음에는 제가 진실은 밝혀지는 거다. 저는, 예,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고, 오늘 네. 검사 구형도 무죄가 나왔고, 오늘도 무죄 나오리라고 생각했지만은, 네. 딱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도, 앞으로 이제는, 전과 같이, 제가 네. 구속되기 전에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을 다시 화합해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느닷없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물리셨고요. 그 다음에 경찰로부터 예. 고문 강압수사 당하셨고, 억지로 허위 자백을 하셨어야 했고, 검찰에 가서 호소해서도 안 들어줬고, 재판에서도 그랬고요. 억울하게 21년 옥살이 하신 그 세월 모두 한순간이 다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예. 가장 억울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려고 두 살 먹은 딸아이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네. 아내는 벽에서 상을 보고 있었고요. 근데 네. 이름을 부르게다 얘하고 나간 것이 밖에 있는 차를 타고 가게 됐고, 그 가다 보니까 그 경찰서로 가가지고
명문도 모르게 모르는 그 사흘인 사건, 강도 사건을 묻게 좀 모른다는 소리를 했지만은 네. 저희 말은 들어주지 않고 4일에 걸쳐 고문을 할 때면은 진짜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하는 그 치욕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살기에서 불러준 대로 쓰다 보니까 그게 또 공소장이 되고 재판을 했지만은 네. 저희 말을 하나 들어주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새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15척 담안에서 생활을 할 때면 이런 나라를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런데 당시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경찰관, 검사, 또 판사들 이분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께 장도희 선생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제가 지난 20년도 1월 6일 날 재심을 해야 된다 결정이 났을 때 네. 저는 인터뷰 과정에서 경찰들은 나의 가정을 합법적으로 파기를 했지만 네. 나는 경찰들 용서하고 싶다, 용서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 방송도 나가고 했지만은 네. 이 오늘날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면 잡아주겠다, 받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네. 진정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그 응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라고 내 입장이 돼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당당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무죄로 제 진실이 밝히고 끝났지만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그 당시에 경찰관이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저도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디 좀 건강하시고요. 예. 이제부터라도 좀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박준현 변호사님. 예, 예. 아직 계시죠? 예. 오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지만 사실 두 분이 겪었던 31년의 세월 아니 이게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예. 너무 정말 큰 고통이죠. 네. 잃어버린 세월들, 시간들, 그러니까요. 가족들의 고통도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보상될 문제가 전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예. 국가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형사 보상 네. 이번 달에 진행할 거고 국가 배상도 네. 다음 달에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도 약천오고리 3례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공권력 들 중에서 중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장동희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증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아직은 열려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기를 지금이라도 저도 한번 같이 네,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달 14일이었죠. 저랑 그 약천오고리 네. 사건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예, 예. 그 당시에는 판사, 검사, 경찰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사가 사과하겠다고 의사를 전해왔다면서요? 네. 항소하기 전에 네.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아니,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이제 제게 전화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아, 예. 통화를 하게 됐고 네. 통화 과정에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 네. 그리고 항소를 하는 이유는 책임을 부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좀 하고 싶고 그걸 이런 손해배상 책임 액수 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범위에 좀 반영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예,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나마 네. 다행이고 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 낙동강변 사건 관련 경찰관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사과 반성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